안녕하세요, 루자드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윈도우즈 11에서 화면을 캡처하거나 게임이나 교육용으로 화면을 녹화하는 방법의 영상입니다. 화면 녹화 기능은 윈도우즈 10에는 없으며 윈도우즈 11부터 적용되었습니다. 우선 화면 캡처하는 방법은 윈도우즈 키 Shift S 세 개 키를 동시에 누르면 됩니다. 키를 누르고 캡처하고 싶은 영역을 지정한 후 저장하면 됩니다. 다음은 화면 녹화하는 방법입니다. 작업 표시줄에 있는 검색창에 캡처 도구를 입력하거나 윈도우즈 키와 R키를 동시에 눌러 나타나는 실행창에 스니핑 툴을 입력하여 캡처 도구를 실행합니다. 현재 두 개의 아이콘 중 왼쪽 아이콘은 먼저 실행했던 윈도우즈 Shift S 키를 동시에 눌러서 화면 캡처하는 방법의 아이콘이며 오른쪽에 있는 동영상 카메라를 선택 후 새 캡처를 눌러 녹화를 원하는 영역을 선택하여 시작 버튼을 누르면 영상 녹화가 시작됩니다. 녹화가 완료된 후 저장하면 동영상 파일이 생성됩니다. 이상으로 윈도우즈 11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화면 캡처 및 녹화하는 방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